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주는 지금 도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도 식당 문은 열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드문드문 손님이 오지만 저녁과 주말엔 아예 발길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매출에 한 40% 차지하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평일에는 직장에 나오니까 점심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 중앙교회 주변 상가.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는 처음 장사를 제가 30년간 했습니다. 30년 이런 위기는 처음이고 맛집거리인데 이렇게 황폐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나온 SM 사우나 인근 학원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고 식당 등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슈퍼나 이렇게 일반 뭐 마트나 편의점 그런 데 가도 위생장갑 갖고 주고 다니면서 지금 집거든요. 물건 같은 거를. 아까 계산도 지금 위생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 시민들의 이동량을 휴대폰으로 분석했는데 첫날인 지난 2일은 하루 전보다 10.1% 감소했고 나흘째인 지난 5일은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 긴급 재난지원금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 광주시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3차 추경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지역 소상공인들.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